큰 집단의 결과 평가이다. 여기 이제 환원주의적 오류를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6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68번이요. 자, 어느 지역의 주민들을 20년간 관찰하는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상 반응 발생률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하면 사례연구지. 근데 사람들이야. 사례군 연구제, 사례군 연구. 그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상 반응 발생을 확인했다. 그럼 이거는 사례군 연구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나눠드린 유임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눠드렸던 유임을 바이어스라고 제목이 써있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라돈에 대한 노출은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어떤 단면 연구 결과에서 라돈에 대한 노출 동안 심한 지하철 근로자가 일반인보다 폐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대. 오히려 거꾸로 나타난 거야. 이랬을 때 고려해야 할 바이어스는 회상 바이어스. 이건 아니지. 그치? 무응답 바이어스. 건강 근로자 효과 바이어스, 추적 관찰 탈락, 이것도 아니지. 추적 관찰 탈락 바이어스도 아니고, 여기서 신경 쓸 거는 건강 근로자 효과 바이어스야. 결국, 자, 이거를 폐암에 대해서 검사 진단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지하철에서 근로해. 그 일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저 아무래도 라돈에 많이 노출되니까 더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있는 걸로 나타났어. 퇴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 지하철 근로자들은 검사 안 받아요. 그러려니 나중에 증상 나타날 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저 해주세요, 저 라돈에 혹시 노출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 근로자 효과 바이어스가 이제 거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3번 쪽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검사를 무지무지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하고 뭐 6개월에 한 번씩 혈관에 나쁜 물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검사를 막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근데 그 결과는 항상 건강한 걸로 나와.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자꾸 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진짜로 아픈 사람들은 검사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내 몸에 병이 있는 거 뻔히 아니까. 그거 드러나서 굳이 아플 필요가, 굳이 막 고통스러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 근로자 효과 바이어스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경구 피임약 복용과 자궁 내망암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코호트 연구를 수행했대요. 자, 조사자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는 여성보다 복용하는 여성의 오타가 났네. 여성의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는 경향이 있어. 맞죠? 그러니까 노출군하고 비노출군이 있으면 노출군에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연구자가. 자, 이거는 무슨 바이어스예요? 그치? 확인 바이어스지. 확인은 계속해서 하는 거지. 그치? 회상 아니고 출판 아니고 기간 이런 거 아니고, 기간 차이 바이어스라고 우리 기억나시나? 기간 차이 바이어스. 그러니까 어떤 암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 거북이 암이 있고, 어떤 거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암이 있는데, 대부분 거북이 암이 미리 조기에 발견이 돼서 마치 오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 이걸 이제 기간 차이 바이어스라고 표현했고요. 확인 바이어스는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노출군한테 자꾸 확인을 하는 거죠. 괜찮으세요? 막,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 그 노출군들도, 이럴 때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되나 봐. 하고 자꾸 전화하고. 이런 걸 우리 확인 바이어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42쪽을 보시면 돼요. 42쪽에 보시면 우리 배운 지 또 며칠 됐다고